뭐라고 보통 이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무엇은 무엇보다 뭐 크다, 또는 뭐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알겠니? 그러면, 무엇은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좌변이야, 좌변. 알겠어? 그 다음에, 무엇은 좌변, 무엇,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우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좌변이 우변보다 뭐 크단지, 또는 뭐 크거나 같단지, 작단지, 작거나 같단지만,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얘를 일단은 찾는 게,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자연수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자연수를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이제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을 식으로 일단 세우려면은 어떤 미지수를 일단 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떤 자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당연히? X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한 후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3을 더했대. 어떻게 할래? 더하기 3 하면 되겠지. 후몇 배? 4배. 어디다가 4배하는 거야? 3을 더한 다음에 4배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4배한 거지,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한 수가 뭐뭐 가, A가, 또는 뭐 A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가. 20보다. 뭐가 다 뜻이야? 크다. 크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한 후, 4배한 수는 바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어떤 수에 3을 더한 후에 4배. 이렇게 되겠지. 20보다 크므로 부등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했어. 뭐 전개하고 전개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전개하고 전개하면 얘는 4x 더하기 12가 2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4x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겠지, 여기에. 그치? 결론적으로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래서 따라서 구하는 수는 누구라 그랬어? 구하는 수는 뭐가 되겠어? 3이다. 아니, 2보다 커야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큰거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여기는 답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밑변의 길이가 28인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이제 어떤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은 얘들아,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밑변 28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28 이렇게. 자, 넓이가 84야. 아, 여기 안에 있는 넓이가 84구나.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한번 가봅시다. 삼각형의 높이를 X라고 하자. 높이 구하는 거니까. 얼마 이상인지. 밑변의 길이가 28이고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8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아, 14x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넓이가 84 이상이므로, 즉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14x가 84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84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6으로 약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보다 6cm 이상이 돼야 넓이가 84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도 괜찮죠? 다시 한번. 도형 문제가 나오면,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렇지. 그 친구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도 해볼 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잘 봐봐. 한 개에 2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700원 하는 초콜릿을 합해서 15개를 샀다. 그 금액이 7,500원 미만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얘들아. 금액이라는 거는 물건 금액, 물건을 사고 난 금액이라는 거는 금액은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지? 물건 하나의 가격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 산 개수, 수량을 곱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1,000원이야. 5개를 샀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줄알수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니? 식으로 어떻게 세울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금액이라는 건 당연히 물건 하나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꼭 기억하시고, 그럼 보자. 한 개에 200원 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원 하는 초콜릿을 합쳐서 몇개 샀다고? 15개를 샀어. 그런데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초콜릿이 X개면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사탕. 사탕은 얼마냐면은 200원이고요. 초콜릿. 초콜릿은 700원이야. 초콜릿의 개수를 X개에서 X개라고. 그럼 사탕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겠니? 사탕의 개수 몇 개가 돼야 되더라?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합쳐서 몇 개를 샀어? 15개를 샀지. 그런데 초콜릿이 X개야. 그러면 사탕은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되겠어? 15개 빼기 그렇지. 좀 어렵나? 초콜릿이 X개야. 그럼 사탕은 몇 개냐? 15-X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7,500원이래. 7,500원 미만이 돼야 된대. 그러면 금액이 7,500원 미만이 되려면, 얘들아,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금액은? 가격에다가 몇 개? 개수. 곱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게 아니고요. 아니야.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친구하고 곱하기 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탕의 가격과 개수를 곱하면 되겠지.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더 하면 되겠네. 그게 뭐란 얘기지? 7,500원보다 미만이니까 작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뭔가 막 X가 있으니까 막 어렵게 접근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있어. 전체 개수가 15개라면 나머지 하나가 9개면 나머지 하나가 6개라는 거 알고 있어. 왜 그렇게 나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금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 하나의 개수에다, 단가에다가 개수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탕은 몇 개냐? 사탕은 X, 아니 초콜릿은 X개다. 사탕은 몇 개냐? 딱 여기 있는 것처럼 15-X개고 얘는 그러면 금액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200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0X 더하기 200에다가 15 곱하면은 3000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부등식을 세우세요. 세워볼게요. 두개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700X고 얘는 얼마? 200X잖아요. 그러니까 500X 더하기 3000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얼마보다? 750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미만이니까. 아시겠어요? 어? 아, 이거? 아, 이거는 뭐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니네가 일반적으로 X가 우리가 앞에 있게 쓰거든, 일반적으로. 봐봐. 자, 100 더하기 200이야.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어떻게? 200 더하기 100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자, 100 빼기 만약에 30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빼기 30 더하기 100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겠지. 선생님이 그래서 X가 일단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빼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마이너스 200x 더하기 3000으로 바꿔줄 거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너 3000 넘어가라 그럼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 450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0 2개 없애버리면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면 5x가 45가 되니까 5까지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9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x는 9보다 뭐 해야 된다고? 9개보다도 작게 적게 사야 작게 사야 7500원 가지고 15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초콜릿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고 다 이게 물어봤으니까 몇 개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8개라고 답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를 내가 명확하게 이제 알면 얘보다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식세형도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막 새롭게 뭔가 막 머리 지끈거리는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금액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할 건지 그 얘기지. 이쪽이 7,500원이라고 했잖아. 7,500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7,500원이 나오냐 그 얘기야. 어떻게 했을 때. 하나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초콜릿하고 뭐하고 사탕하고 두 가지를 사니까 사탕의 금액 200원 15-x 곱한 거 와 초콜릿 x계 하나 700원 700x 그거를 더한 게 750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금액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개수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자, 전체가 몇 개인지를 알 때, 한 가지를 X라고 하면 나머지 한 가지는 뭐가 다고 얘기야? 전체 마이너스 X로 뭐 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가지만 니네들이 조금 딱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사실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부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형은 3만원, 동생은 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형은 얼마씩? 2,000원씩. 자, 2,000원씩 넣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매달 2,000원씩 넣는 거잖아. 그치? 매달. 그쵸? 그렇고. 동생은 4,000원씩 예금을 하려고 한다.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몇 개월인지 내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X개월이라고 한번 해보자. X개월. 그러면 X개월 동안 형이 예금한 돈은 얼마가 되겠어? 형은 매달 2,000원씩 넣는 거야. 그치? 얼마 동안에? X달 동안에. 자, 2,000원씩 얘들아, 세 달 넣어서 얼마야? 야, 대답을 좀 해봐, 나연이도. 자꾸 대답하면서 수업에 동참을 해야 돼. 가만히 그냥 뭐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 어렵잖아, 니네 이거. 정확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빨리빨리 아니면 천천히 잘하고 넘어가야지. 자, 얘들아, 2,000원씩 3개월을 저금을 했어. 얼마냐고. 6,000원이지. 왜 6,000원이야? 2,000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2,000원씩 X개월 동안 내가 저금을 했어. 그럼 얼마야? 그치, 2,000X가 되는 거야. 똑같아. 아까 그 뭐가 똑같아? 초콜릿 계산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 얘는 X개월 후 예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형이 원래 얼마가 있었고 3만원이 있었고 거기다가 2,00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동생은 매달 입금 그 예금액이 얼마냐면 4,000원이야. 그러면 X개월 후 예금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생은 만원이 있었고 더하기 4,000X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너희들이 이거를 세울 수가 있느냐 이거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를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 뭐라 그랬냐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다라는 거는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뭐하다는 거야? 많다? 크다? 이런 얘기지.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거나 같다 이러면은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되는 거고,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많다 그러면 형이 크면 되는 거고, 많다, 크다, 작다, 뭐 이런 말들은 부등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세워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몇 개월 후가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겠느냐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X는 X끼리 이렇게 모여야 되겠지. X 모이면 뭐가 되지? 2000X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은 얘네 이렇게 약분 들어가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즉 x가 10보다 크면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 세웠어요. 이렇게 이거죠 답이. 풀었어요. 이렇게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거는 몇 개월 후부터냐? 10개월 후부터지. 10개월 후가 아니고 몇 개월 후가 되는 거야? 10개월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 11개월이죠.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 아시겠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거속주의하고 농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잖아. 파이팅. 자, 일단은 거속시는 도장부터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서 시작합시다. 다 가져왔죠, 도장? 안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도장 다시 하나 팔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거, 리, 속, 시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문제 볼게요.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2km로, 시속 2km로 갔어요. 올 때는 같은 길을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돌아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항상 얘들아, 우리가 이제 뭘로 식을 세우냐면, 이 얘기잖아. 여기가 지금 어쨌든 여기 집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집이야. 그리고, 어떤 이제 어디까지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죠. 맞죠?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2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3시간 이내면 3시간보다 작아야 되겠지. 잘 봐봐. 이게 문제 속에 이미 식이 다 있다니까? 갔다가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을 더했는데 3시간보다 작아지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러면 가는 시간을 구하고 오는 시간을 구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시간 어떻게 구하지? 거리를 갔다가 속력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놓자? 당연히? X로 놓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가는 시간은 뭐가 되겠어? 가는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는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갈 때는 거리가 x고 속력이 2km다. 올 때는 똑같은 거리니까 거리가 x고 시속이 뭐가 된다? 4km per hour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리를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니? 속력으로 나누는 거지. 시간은. 마찬가지. 얘도 거리를 갖다가 뭘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을 세워봐라. 그치.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 갈때 시간, 올때 시간. 더한 게 3보다 뭐라고?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내가 읽어가면서 내가 뭐하고 뭐를 가지고 식을 세울 거냐라는 건데 보통은 전체가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어. 시간을 알려주든지 전체 거리가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전체 값을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합했더니 3시간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4를 곱해주면 2x. ex 더하기 x가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x가 10이니까 x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답이 될 것이고, 집에서 최대 얼마까지 떨어진 곳을 갔다 올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2 내니까 갔다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네. 3시간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4km까지 뭐 할 수 있다? 갔다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력 문제. 알겠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해서 3시간 이내. 3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 봅시다. 농도 문제. 이 농도 문제는, 선생님이 아주 좀 쉽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하냐면, 항상 농도 문제 얘들아 기본 패턴이 이거야. 어떤 A라는 컵이 있어요. A라는 컵. 알겠지? A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또 B컵이 있어. 알겠지?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농도 문제는 얘들아 두 가지만 좀 너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세요. 자, 농도라는 거는 뭐냐면, 농도는, 농도가 뭔지는 알지? 뭐야? 소금 물 속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냐라는 거거든. 그치? 자, 소금 물 속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다 뭐가 나와? 0. 얼마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하기가 조금 뭐하니까 불편하니까 곱하기 뭐를 해주는 거야? 100을 한 다음에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알겠죠? 그래서 뭐 35%다 뭐 40%다 2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도 공식이야. 알겠니? 이게 농도 공식인데 얘들아, 우리가 농도 문제는 무조건이 알겠지? 무조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푸냐?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푸냐? 소금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소금 공식. 무슨 공식? 소금. 그러면 소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세요. 소금은 누구야? 얘잖아, 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넘기면 되겠지. 넘기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소금만. 어디로 넘겨? 일로 넘기면 다 올로 넘겨. 아, 그럼 일로 넘길래? 아, 이 콜이 여기 있잖아. 일로 넘겨야지, 당연히. 연아. 아니, 넘길 때가 여기밖에 더 있냐. 아니, 저기 한글로 써있어서 그게 아닌 줄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썼지만 다 숫자지, 얘네들 솔직히. 농도. 뭐 15% 이런 거니까. 얘도 숫자보다. 그러면 봐봐. 농도라는 거는 분자지. 네. 자, 얘는 분자잖아. 분자니까 넘어갈 때 뭘로 넘어가야 돼? 분모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좀 가져올게. 자, 100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원래 분자에 있는 거니까 분자 이렇게 있고, 소금 얘는 분모잖아. 그래, 안 그래? 넘어가 뭘로 넘어가야 되겠어? 분자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하나 생기는데, 이 공식이 중요해, 이 공식이. 이 공식 하나면 얘들아, 모든 농도 문제, 물론 모든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농도 문제는 이걸로 다 풀 수 있어.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니네가 반드시 뭘 외워야 되냐? 아, 소금이라는 거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앞글자만 따보자. 100분의 농, 물, 이렇게. 100분의 농도, 농, 소금, 물의 물. 농소하면은 소하면 소금인지 소금물인지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외우냐? 100분의 농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자, 농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렇게 비커 3개를 그리세요. 알겠니? 비커 3개만 그리고
더하기나 갖다는 아직 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문제 읽어볼게. 10% 소금물 200g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비커에다가 어떻게 쓰냐? 위에다가는 이렇게 농도를 쓰시고, 밑에다가는 물을 쓰세요. 이렇게 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7%의 소금물을 섞어서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얼마큼 섞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는 7%의 소금을 X그램을 섞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7% X그램 이렇게 되는 거야. 섞어서. 섞었으면 얘들아, 더하기니 빼기니? 더하기지, 당연히. 처음에 이만큼이 있는데, 얘를 섞었어. 양이 많아지죠, 적어져. 양 많아지지. 많아지면 그게 바로 뭐야? 더하기, 이렇게. 됐어?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9% 이하. 즉, 9%의 소금물, 여기는 그러면 몇 그램이 되는 거냐? 섞었으니까 당연히 200하고 X를 뭐한 거가 되겠어? 더한 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00 더하기 X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9% 이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이렇게 세우는 거 혹시 좀 어렵나요? 자, 비커 3개 이렇게 여러분 그리시고요. 10% 200g, 10% 200g. 7% 소금물을 얼마큼 섞는지 모르니까 7% 소금을 X그램. 섞었다, 더하기, 증발시켰다. 뭐가 돼야 되겠어? 빼기. 증발시키면 물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빼기를, 그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 많이 어렵나? 네, 응. 그 뭐지, 그 200g 더하기 X가, 근데 뭔가 좀 헷갈려가지고 200 곱하기 X라고 할 수도 있을 것 200g 물이 있고 X그램 물이 있어요. 두개물 합치면 얼마죠? 200 곱하기 X?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걸까? 같아. 아니, 200g 있고 X그램이 있어. 물 섞었어. 물량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200 더하기 X지. 200 곱하기 X가 아니지.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아니, 200g하고 X그램을 섞었어. 물은 얼마큼 있어? 자, 200g이고 50g이 있어. 섞었어. 물 얼마야? 아, 곱해가지고 1000g인가? 이럴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아니, 내 생각을 해봐, 니네가. 200g, 50g 있어. 섞었어. 물 얼마니? 물어보는데, 이게 더해서 250이 돼야 돼? 곱해서 1000이 돼야 돼? 아니,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헷갈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전혀. 200하고 50은 안 헷갈리고, 200하고 X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왜 헷갈리냐면은, 그냥 단순히 암기식으로 접근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어려울 게 없다니까, 얘들아, 진짜로. 200이고 50이 있어. 섞었다고 했잖아, 섞었어, 섞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얘하고 더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면서, 그 상황을,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상황을.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 이 얘기야. 자, 여기 A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이쪽 B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어떻게 되겠어? 같겠지? 다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합친 거는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죠? 잘 모르겠나요? 알겠나요? 아니, 이걸 이해해야 식을 세우니까 그런 거야. 여기에 소금의 양이 있겠지. 소금이 녹아 있겠지, 얼마큼이. 여기에도 소금이 녹아 있겠지. 그럼 여기에 녹아 있는 소금과 여기 녹아 있는 소금을 합친 거는 여기에 녹아 있는 소금하고 어떻게 했냐고요. 같겠지. 당연히. 따로 소금을 더 넣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의 계산이 뭐냐? 100분의, 잘 들어봐. 100분의 농물 위아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2000 이렇게 더하기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물 7x 200 아니에요? 10 곱하기 200 아니에요? 어떤 게? 아, 200, 2000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100분의 농물
물 이렇게 9 200 더하기 x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게 좋겠어? 100을 곱해주면 되겠지. 100 곱해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남는 게얘 얼마? 2000 더하기 7x. 얘는 1800 더하기 9x가 되겠지. 맞습니까? 넘어가면은 2x가 되고요. 넘어가면은 20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100. 즉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비커 세개 그려. 비커 세 개. 그러면 끝나는 거야. 비커 세개 그리고 농도 물, 농도 물, 농도 물 이렇게. 그래서 10%짜리 200g, 7%짜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x그램. 여기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9%니까 9%짜리. 그럼 여기는 물이 얼마지? 당연히 두 개를 섞었으니까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그게 이 얘기야. 그러고 나면 식이 100분의 위아래 곱해주는 거, 위아래. 100분의 위아래 곱해주고, 100분의 위아래 곱해주고. 100 이렇게 양변 곱해주시면 없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분자들끼리만 뭐 하겠어? 이렇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계산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즉, 7% 소금을 얼마를 섞어야 되느냐라는 말이거든. 얼마? 100g 이상을 섞으면 된다. 몇 그램 이상을 섞어야 되냐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00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농도는 무조건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속시보다 농도가 훨씬 편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섞으니까, 비커. 10%짜리 200g, 7%짜리 x g, 9%짜리 합치니까 200 더하기 x. 얘네가 얘보다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100분에 곱하니까 2000 더하기 100분에 7x, 100분에 곱하니까 1800 더하기 9x, 100 곱해주고 계산 끝. 이게 바로 농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 있는 100분의 2개 곱한 게 바로 뭐냐? 여기는 소금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커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놓는 것만 딱 아시면 소금 공식도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농도 문제는 무조건. 이해되겠어? 540번 문제네요. 7,000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형의 몫의 3배가 동생 몫의 2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막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해. 자, 항상 맨 끝을 읽어. 형이 받는 몫은 얼마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형이 받는 몫을 우리는 뭐라고 놓을까? 그렇지, x. 오, 잘했어. 자. 형이 받는 몫은 x야. 동생은? 동생은? 자, 봐봐. 얼마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니, 얘들아? 7. 7,000원을 나눠주는 거지. 형이 x1 받았어. 동생 얼마예요? 7,000원. 아, 그거랑 똑같다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 7,000원을 가지고 둘이한테 나눠줬는데, 형한테 5,000원 줬어. 동생 얼마 받는 거야? 2,000원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뭔가 막 생각을 막 짜내야 되고 막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 7,000원을 형한테 X1만큼 줬다는 얘기잖아. 그 동생한테는 얼마 줄수 있냐, 그 얘기잖아. 7,000원에서 형한테 준 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줄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벌써 얘들아, 우리가 이거, 형이 X야. 동생은 7,000원에서 형한테 준 거를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형이 받은 목과 동생이 받은 몫을 니네가 뭐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그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을 세우면 돼. 형 몫의 3배가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형 몫이 X야. 그거의 3배는 뭐가 되는 거니? 3X가 되겠지. 이게 동생 몫의 2배. 그러면 동생은 7천 마이너스 X의 2배잖아. 그래, 안 그래? 형이 동생 몫의 이하. 이하라는 거는 얘가 얘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4x, 140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면은 5x가 1400이니까 x는 뭐가 돼야 되겠어? 280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이야, 그냥. 근데 그 3x가 넘어간 거죠. 아, 2x가 넘어간 거죠. 실을 수 있는 무게 한도가 350kg인 승강기에 상자 5개를 싣고 몸무게 50kg인 사람이 3명이 탔다. 여기 뭐라고 했냐? 상자의 무게는, 상자 한 개의 무게는 최대 얼마일까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기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상자 한 개의 무게를 뭐라고 넣을 거야? x kg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식을 한번 보자. 실을 수 있는 무게 한도가 350kg의 승강기가 있어. 상자 몇 개? 상자 5개면 하나가 x kg이면 상자 5개 무게는 뭐가 되겠어? ox가 되겠지. 맞죠? ox. 상자 5개 무게야. 상자 5개 무게. 그 다음에 50kg이면 사람이 몇 명이 탔다고? 3명. 그러면 이거는 그냥 50 곱하기 3 하면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얼마야? 150.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더하는 거죠, 당연히. 더하기. 그랬더니 중량 초과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거는 한도가 350이지. 그러면 350보다 뭐 한다는 얘기야? 작단 얘기지. 같으면은 엥 울리겠죠. 안 울렸어? 작아야 돼. 그럴 때 X 값이 얼마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거라고. 지금 상황이 막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치? 응. 150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겠죠. 그쵸? 5로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40이 되겠네. 즉, X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최대 몇 킬로까지 우리가 실을 수 있냐라고 하면 얼마까지 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중량 초과 경과음이네. 중량 초과. 그러니까 350을 넘어야 경과음이 울리는 거야. 넘어야. 그럼 350까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350 되면은 경고음이 울리는 게 아니고 350을 넘으면 울리는 거잖아. 그러면 경고음이 울리려면 350보다 커야 울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350까지는 뭐하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지. 경고음이 안 울리고 350을 넘어야 울리는 거니까. 그래서 40kg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이네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싶시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3, 딸의 나이는 14살이야. 몇년 후부터 아버지와 딸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 두 배가 되겠나? 자, 그럼 봐봐. 자, 몇년 후, 이몇년 후를 우리는 몇 년이라 그럴래? X의 X년, X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해야 되냐? X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40? 3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딸의 나이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14 더하기 x가 돼야 되겠지. 왜? 어차피 나이 먹는 건 똑같으니까. 에? 아버지라고 두 살씩 먹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지?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다른 애가 두 배를 해주면은 얘가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28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넘어온다고 얘들아 항상? 작은 애가 넘어간다고. x. 넘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됩니까? 이렇게. 그쵸? 15년 이후부터는 아빠가 딸두 배보다는 작아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답은 뭐가 되겠어?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준호는 28개, 광희는 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알겠어. 준호가 광희에게 구슬을 몇개 준다. 당연히 몇 개가 뭐가 되겠어? X개가 되겠지. 몇개 주어도 광희가 가진 것의 두 배보다 많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미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X개를 주었을 때 준호의 개수와 광희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그게 기준이잖아. 자, X개를 주었을 때 이게 기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X개를 주면 준호는 몇 개가 있죠? 28 빼기 X가 되겠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 광희는 5 더하기 X가 되겠지. 그러면 주어도 광희가 가진 것을 라고 했으니까 광희가 가진 것. 자, 5 더하기 X. 이거에 두 배를 하더라도 준호가 가진 게더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하냐? 구슬 몇 개를 주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딱 끊고 구슬을 몇개 주었을 때 개수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야, 먼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랬을 때 광희가 가진 것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두 배. 보다 준호가 더 많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28-x가 10 플러스 2x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작은 거 넘어와 3x 넘어가면 18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즉 최대 몇 개까지 줄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래 안 그래? 6보다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x는 몇 개가 되겠어? 5개라고 될 수가 있겠죠. 괜찮겠어요? 다음 문제. 어떤 수 x, 어떤 수의 세 배에 4를 더한 값이 있대. 그럼 그 값이 뭐냐고? 3x 더하기 4가 되겠지. 그치? 자, 값이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에, 어떤 수에서 2를 뺐어? x 빼기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3x 더하기 4라는 게 x 빼기 2하고의 관계에서 5배보다, 얘가 이걸 몇 배보다? 5배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래. 3x 더하기 4는 5x 빼기 10이니까 넘어와라. 2x 넘어가면은 1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몇 개? 7. 이렇게. 괜찮죠? 나이도 괜찮죠? 응? 자, 어떤 홀수, 어떤 홀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어떤 홀수를 두 배하여 15를 더한 값이 X에 두 배를 해서 15를 더한 값이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홀수의 4배보다, 이 홀수의 4배는 4X가 되겠지. 얘가 얘보다 이렇게 한게 얘보다 크지 않다고. 크지 않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지. 쌤이 그것도 설명했죠?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다, 같다, 작다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야. 맞죠? 응. 넘어가니까 2x가 될 것이고, 얘는 15가 되고, x가 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이와 같은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x는 2분의 15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7. 얼마 얼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7.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9가 돼야 되겠지. 홀수.
7.5보다 큰, 크거나 같은 홀수. 9.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겠습니까? 네? 네네. 자, 그 다음. 546번.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얘들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거는 뭐냐면, 뭐, 10, 11, 12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자연수는 얼마씩 더해서 만든 거니, 얘들아? 1씩 더해서 만든 거야. 다시. 자연수를 뭐라고? 1씩. 그래서, 자,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느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1일 것이고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왜? 1씩 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걸 x라고 하면 그 다음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이 세 개의 합이, 합이, 합이 뭐가 되겠어? 3x 더하기 3이 되겠죠. x 3개, 3x, 1, 2, 3. 81보다 작다 이런 얘기잖아. 넘어가니까 뭐가 되죠? 78. 약분하면은 16 이렇게 되겠지. 즉 x는 16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고. 자, 가장 큰 세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가장 큰 세수면 뭐 16이 아니네. 26, 26. 미안. 얼마라고? 26. 78을 갖다가 3, 2, 6, 3, 6, 18이니까. x가 26보다 뭐든 작아야 된다고. 그 중에 가장 큰 수는 당연히 x가 뭐가 돼야 되겠어? 25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25, 그 다음 26, 27이라는 세 수가 내가 찾는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떤 두 자연수의 차가 사래. 자, 얘들아, 차가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차가 사라는 말은 뺐을 때 사는 얘기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를 x라고 놔볼게. 하나를 x라고. 자, 큰 수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큰 수를 우리가 x라고 놔볼게. 그럼 작은 수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4가 돼야 되겠죠.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큰 수가 x라면 작은 수는 x 빼기 4가 돼야 되겠지. 큰 수가 10이라면 작은 수는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네. 두 수의 합이 26 이상이래. 두 수의 합. 2x 빼기 4가 26. 2x는 30, x는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x값이 15 이상이니까 우리가 큰 수를 x라고 놨으니까 답은 얘가 답이 돼야 되겠죠.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자, 여기 봐봐. 연속하는 세 짝수야. 얘들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짝수라든지 홀수는 몇 칸 건너뛰기니? 두 칸씩 건너뛰기지. 1, 3, 5 이렇게 가든지 홀수는 짝수는 2, 그 다음이 3이 아니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몇 칸 차이나? 두 칸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뭐라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수가 x라고 하면 그 바로 밑에 수는 x 빼기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건 x 빼기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이해 괜찮겠어요? 2씩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더하기 2랑 더하기 4 할 때잖아요. 근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가장 작은 거는 x라고 놓으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 하면 돼. 근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를 x라고 놓을 거면 나머지 얘들은 뭐 해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왜? 나는 x값을 딱 구해서 x값이 답이 되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합이니까 3x 더하기 6이 7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얘는 78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x는 뭐가 된다?
26이 된다는 얘기네. 즉 x가 26보다 작으면 되니까 x는 25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짝수니까. 24. 24가 답이 돼야 되겠지. 괜찮겠죠? 네. 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이런 표정들이라 좀 마음이 안심이 돼. 자, 이번에는 549번 볼게요. 다은이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87점 맞았고요, 81점 맞았고요, 92점을 맞았습니다. 자,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 되냐?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만약 점수를 X점, F다 X점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니까 87 더하기 81 더하기 92 더하기 X를 갖다 뭘로 나눈 게? 4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85보다 뭐하라고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 뭐 돈이 그 도식적으로 돈이 오는 게 아니야. 평균도 많이 해봤던 거잖아. 맞죠? 그러면 4가 이렇게 넘어가서 곱하기가 되면 얘는 뭐가 되니? 8, 4, 32에다가 20을 곱하니까 34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세개 이제 곱한 것 넘기면 되겠지.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냐? 80입니다, 이렇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속 갈게요. 수빈이는 두 번의 50m 달리기 기록에서 8.5초하고 9.1초가 나왔다. 세 번째가 해서 9초 이내가 되고 싶대. 뭐 똑같은 문제다, 그치? 완전히. 8.5 더하기 9.1 더하기 x를 갖다가 3으로 나눈 게 9초 이내니까는 9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x값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자. 5회에 걸친 과학시험에서 수영이는 4회까지 평균이 86이래. 평균이 86이라는 거는 86, 86, 86, 86.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다섯 번째에 x. 얘를 갖다 뭘로 나눈 게? 5로 나눈 게87 이상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러니까는 네 번까지가 86이라는 거는 86이 4개 있다 이런 뜻이야 그냥. 거기다가 다섯 번째 X점 맞았어. 그거를 5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평균 점수가 87점 이상, 87보다 크거나 같다. 5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552번 문제 봅시다. 자. 한 다발에 3,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과, 자, 정리해볼게. 자. 안개는 3,000원. 그 다음에 장미. 장미는 900원. 얘네를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하고요. 포장비가 2,000원일 때라고 했네. 그치? 포장비가 2,000원일 때. 자, 포장비 2,000원. 전체 비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장미를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냐 그 얘기야. 알겠지? 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개꽃은 한 다발이 3,000원이야. 그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 900원인 장미꽃을 이렇게 몇 송이를 섞어서 이해되겠어? 포장비가 2,000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꽃다발을 만들려고 해. 왜? 오늘이 엄마 생신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사러 온 거야, 지금 가게에. 알겠어? 그러면 장미를 몇 송이까지를 내가 넣을 수 있냐? 지금 그 문제야. 진짜 밀접한 문제도 실생활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 일단은 안개꽃은 3,000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3,000원이. 그래, 안 그래? 맞죠? 장미는 900원인데 X송이라고 합시다. 됐죠? 포장비가 2,000원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내가 장미 X송이를 가지고 안개꽃을 이용해서 포장까지 끝낸 거가 되겠지, 이게. 이해 괜찮아요?
얘가 뭐라고 얘들아? 2만원. 5천원이니까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15,000원. 됐어요? 그러면 900이니까 뭐 일단 공두개 띄고 공두개 띄고 이렇게. 맞지? 그럼 X라는 거는 9분의 10, 150이 되는 거니까, 3으로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아니면 뭐, 150 그냥 9몇번 들어가냐 계산하면 되겠다. 몇번 들어가니? 150에 9는 9, 1은 9, 60, 9, 뭐냐? 96에 54네. 그치? 그러면 16점 얼마 얼마 되겠네. 16점 얼마 얼마. 얘가 16점 얼마 얼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는 16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최대 몇 송이까지 살수 있다는 얘기야? 16송이까지 뭐할수 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늘은 푸는 시간 어? 왜좀 풀고 싶, 풀어보고 싶어요? 없어요? 아니, 그 이해는 했는데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그럼 선생님이 5번까지, 아니, 5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나머지 좀풀 시간 줘볼게. 어차피 또 이틀밖에 눈이 없으니까 숙제 또 많이 못 외우니까. 자. 15,000원짜리 상자 한 개에 3,000원인 컵케이크를 몇개 넣어서 전체 금액이 24,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치? 그러면 상자 가격 1,500원 필요할 것이고요. 3,000원짜리 컵케이크 X개를 샀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전체 금액이 24,000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X값 나오겠지. 알겠죠? 너무 각기 이렇게 하고, 계산해보시면 되니까. 한 개에 800원인 쿠키 몇 개와 한 개에 1,000원인 초콜릿 3개. 그럼 X개. 그럼 당연히 쿠키는 800X가 될 것이고, 맞죠? 1,000원짜리 초콜릿 3개는 3,000원이 되겠지. 그쵸? 포장비가 얼마? 2,000원이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전체 비용이 15,000원 이하, 이렇게.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죠? 계산해보세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자, 555번. 한 개에 1,000원인 키위와 한 개에 700원인 참외를 합쳐서 13개 산다? 키위는 몇 개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이거잖아, 그치? KX개. 그러면 참외는 몇 개? 13개 산다고 했죠? 전체에서 X를 뺀 거가 되겠지. 그러면 키위의 가격은 1,000원 곱하기 X니까 뭐가 되겠어? 1,000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참외는 700원씩 13-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참외 가격과 키위 가격을 합쳐서 11,500원, 11,500원 이하 이렇게.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어느 박물관에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2,500원, 어린이는 1,000원, 합쳐서 15명, 이렇게 어른은 최대 몇 명? 어른 X명. 알겠죠? 어린이는 몇 명? 15-X명. 그러면 어른은 2,500X 더하기 어린이는 1,000원. 몇 명? 15-X명. 그래서 이게 얼마? 33,000원 이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오지 머릿속에. 자, 마지막. 배송료가 2,500원이야. 한 개에 800원인 지우개와 한 개에 600원인 메모지를 합쳐서 7개 구입한다. 8,000원 넘지 않으려면 지우개는 최대한 몇 개? 구하라는 지우개는 X개. 그러면 메모지는 몇 개? 7개니까 7-X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배송료 2,500원 일단 들어가고요. 800원인 지우개 X개니까 800X가 될 것이고, 600원이니까 600원의 메모지는 7-X개가 되겠지. 그래서 8,000원이 넘지 않는다니까는 8,000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